함께 모시다 보니까 실제 사위들이나 딸 입장에서는 해야 될 심리적 채무감이 생겨나잖아요. 채무감이 또 생겨나고 가만 생각해보면 채무감은 있지만 옛날엔 장모 안 모셨단 말이에요. 그 사위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? 이런 생각, 그 문화적인 갈등까지 겪게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미국은 뭐 말도 못합니다. 미국에서 그 우리가 왜 시어머니 장모님 이분을 영어로 mother in law라고 하는데요. 네. 이제 monster in law라고 부를 정도로 괴물이다. 네. 아, 이렇게 부를 정도로 장서 갈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네. 그 장서 갈등이 이제는 우리나라에게도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된 거죠. 네. 근데 이 자리에 계신 사위 세 분은 장서 갈등이 뭔지는 아세요? 그게 뭐예요? 그게? 네, 네, 아세요? 아세요? 몰라요. 저 네. 잘해 주시는데요. 네. 네. 제가 서 씨랑 싸우면 장서 갈등이에요. 장 변호사님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러면요. 아니, 이런 사례 그러면 혹시 정말 이혼 그 사유는 되는 건지 궁금해요. 장 변호사님. 그렇죠. 그 민법에 보면 이혼 사유 중에 이렇게 돼 있어요.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이혼 사유, 이혼을 할 수 있다.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데 그 글쎄요. 이게 이제 배우자 사실은 예, 우리 사례도 봤지만 장서 갈등이 사실은 부부 간의 갈등으로 비화가 되는 거거든요. 더 심화가 되고 그래서 네. 부부 사이에 결정적으로 이제 그 파탄이 되는 원인이 장서 갈등에서 이제 오는 건데 네. 결국은 장서 갈등이 부부 갈등으로 이어져서 이혼 사유로 가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. 장서 갈등만 딱 떨어져 있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근데 네. 그 심히 부당한 대우가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? 뭐 이건 먹지 마, 이건 먹어, 뭐 이런 음식 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거고 어떤 네. 정도의 부당하면 심히 부당한 건지. 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네. 지금, 예를 들면 네. 지금 사례에서 본 정도 가지고는 심히 부당한 대우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네. 어른이 좀 이제 사사건건 좀 심하게 간섭한다 정도는 어렵고요. 예.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예. 아니면 뭐 부부 간에 아주 내밀한 사생활 뭐, 어? 뭐 침대에서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느냐 뭐 나 어머머 장모님이 또는 장인이 되는 게 아닌데 사위를 나무라고 네. 어? 뭐 이런 아주 참기 어려운 정도의 네. 간섭 부당한 대우 이런 게 있어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. 네. 저 집은 계속 살아야겠네요. 그러니까 저 정도 가지고는 아직은 참으셔야죠. 네. 네. 이런 말도 있잖아요. 옛말에 겉벌이 서말만 있으면 처가살이 안 한다고 남자 맞아, 입장에서 맞아. 네. 그만큼 처가살이가 참 힘든 거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부담 안 주시지만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은 정말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정말 이혼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. 그 이게 막 어떻게 가다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? 이혼은 뭐 최후의 방법이니까요. 최후에는 그거밖에 없잖아요. 노력을 해야죠.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. 이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키우는 자식이 한둘밖에 안 되니까 노년에 비교적 시간이 옛날보다 많이 늘어났어요. 근데 이제 자녀 입장에서는 맞벌이가 늘어났잖아요. 그러니까는 친정 부모나 이제 시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어요. 그러니까 서로 거리가 옛날에 친정은 뭐 직관하고 이렇게 멀어야 된다는데 지금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네. 상황이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서로 경계가 없어져서 침범하고 간섭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서로 그 관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이 갈등을 막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 서로 경계를 허무는 것은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옳은 말씀이에요. 그쵸. 그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하자면 우리가 네. 이걸 이제 건강한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건강한 거리라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리적 거리가 있어요. 합가를 해서 같이 사는 건 어머니들도 너무 힘듭니다. 이걸 우리가 자식들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. 어머님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그렇겠네요. 오히려 가까운 거리, 흔히 우리가 구기 식지 않을 정도의 거리, 차로 5분 거리, 걸어서 15분 거리 정도를 이렇게 부르는데요. 이 정도 거리에서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 게 또 중요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그 새로운 가족이 합해지면 또 규칙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어떤 일에는 함께 하지만 서로 간에 독립된 공간도 서로 간에 그 지켜주고 약속, 그 가족이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새로운 규칙을 잘 지켜가는 과정이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유지하고 또 약간의 물리적인 거리가 서로 간의 행복감도 지켜주는 것 같아요. 네, 이런 갈등 상황을 유지하느니 차라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참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. 자, 부모와 자녀 간의 신부양 갈등 네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. 늙어서도 자녀 부양하는 게 힘들어요. 아침 일찍 외출했다가 들어오는 아내를 발견한 박중구 씨. 또 잠깐 봐달라는데 어떡해. 아내는 매일같이 시집